자, 64번 봅시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저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신유형이고, 정말로 고난이도 문제. 자, 지금 여기 이건 뭐냐면, 자, HCl 35%짜리 비중은 1.19짜리. 얘를 지금 뭘로 바꾸냐? 물로 희석해갖고, 지금 얼마? 10% 용액으로 바꾼대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과 HCl의 용량비가 얼마냐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35%라는 얘기는요. 용액 100g당 지금 HCl이 35g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10%라는 얘기는 용액 100g당 HCl이 10g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분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뭘 했냐면 여기다가 물을 더해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용액량이잖아요. 밑에 있는 게 우리 퍼센트 농도 할때 밑에 게 용액량이고 위에 게 이제 용질, HCl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 물을 더하게 되면 HCl, 용질이 더 늘진 않죠. 누가 늘어요? 용액량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증가하는 물의 질량을 제가 X라고 해볼게요. 여기 X g만큼 더 넣어주면, 물을 더 넣어주면 결국엔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더 넣었다는 얘기는 물만 더 넣었으니까 HCl이 더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의 양이 느는 거지 용질의 양이 들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얼마 10%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X 값을 계산을 하시면 물의 질량이 얼마 나오냐? 250g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용량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용량비, 즉 부피비로 바꿔보죠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자, 지금 질량이에요. 자, HCl과 물의 용량비를 알고 싶은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질량이죠. 자, HCl 같은 경우에는 얼마? 우리 처음에 지금 가정한 거예요. 얼마 넣어준 거예요? 네, 100g 넣어준 거예요. 처음에 35%짜리를 100g을 넣어줬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용질이 35g 들어갔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지금 100으로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100을 넣어준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질량을 우리 부피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지금 뭘 이용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용액의 비중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1.19g이 부피로 바꾸면 얼마 돼요? 네, 바로 1ml 되겠죠. 비중 1.19란 얘기는 1ml에 1.19g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HCl의 지금 주어진 용액의 부피비를 구할 수 있고요. 부피를 구했고, 그다음에 자, 근데 요거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100으로 가정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린 지금 용량비만 알면 되죠. 정확한 값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분율을 이용하니까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지금 용액값이 100g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물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 욕도 봅시다. 자, 물은 지금 250g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비중을 이용해서, 물의 비중을 이용해서 그램을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몰라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1이에요. 그러니까 1ml에 1g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은 값이 이제 나올 건데, 요게 이제 여러분 계산하시면 요거의 비가 한 1대 3 정도 나요. 선생님, 이거 근데 계산하니까 한80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250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이게 뭐 80, 자, 예를 들어서 84가 나오고 얘가 250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 비율을 알려면 그냥 작은 거, 그죠? 얘를 1로 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84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250을 84로 나눠주면 한3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율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1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볼게요. 분원성 대장균, 막 여과밥에. 배양온도 유지 기준, 요거 22년 1회에도 나왔었죠. 얼마요? 분원성이면은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총 대장균이는 네, 35 플러스 마이너스 0.5. 색깔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될 문제. 66번 볼게요. ppm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ppb하고 ppm 보면은 1000배 차이 나죠. 그래서 1ppm이 1000ppb예요. 왜 그래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이름 퍼센트로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뭘로 하면은 미리그램